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네, 랩비엣 이제 파이널 에피소드 관련해서 제가 또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저희 채널에서는 한 번도 그에 대해서 다뤄본 적은 없지만 랩비엣 시즌3의 최종 우승자인 더블2T라는 래퍼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스타T와 더블2T가 랩비엣 파이널 무대에서 보여줬던 퍼포먼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영상도 시청하고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래퍼를 검색을 해보면 다른 래퍼들에 비해서는 자신의 음악이 그렇게 많이 올라간 느낌은 아니었어요. 유튜브에서 보면 3주 전에 뮤직비디오 하나 올라간 거 봤고 그랬습니다. 어떤 음악을 하는 래퍼인지는 가늠은 안 됐으나 그냥 유튜브에 올라간 거를 봤을 때는 좀 밝고 그러니까 팝적인 팝 랩 음악 이런 거 하는 이런 바이브의 음악을 하는 래퍼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앞으로 또 지켜봐야겠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번 저스타티와 W2T가 함께한 곡은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테일라이 프로? 라고 이렇게 읽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프로듀싱을 보니까 예, 저스타티도 워크업 앳 4AM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 예상과는 달리 최종 우승자가 정말 반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응원하던 래퍼는 아니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 래퍼가 싫어서가 아니라 저는 아무래도 그 힙합의 기준에 딱 입각을 해서 오리지널러티를 잘 보여주는 래퍼한테 좀 더 응원하는 마음이 저의 입장에선 당연하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인생이라 아무것도 모르죠. 이 TV쇼의 결과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반전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이 영상을 제가 진지하게 보는 거는 처음인데 어쨌든 우승자이기 때문에 이 래퍼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시간이 저한테는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스타티와 W2T의 마지막 랩비의 파이널 무대 테일라이 프로? 예, 이 퍼포먼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야,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뒤에는 약간 합창단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겠죠? 어쨌든 이 랩비엣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랩 스타일 탄생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번 랩비엣은 막 베트남 로컬 바이브가 좀 진하게 풍겨지는 그런 퍼포먼스가 생각보다 많이 없었어요. 그만큼 좀 본토의 바이브를 갖고 오는 래퍼들이 쇼에 많이 출연을 했고 그들이 좀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었던 것도 이유도 있었던 것 같고 아 이거 약간 비트가 딱 첫 느낌에 업타운 펑크 생각났거든요. 브루노 마스의 뭐 저도 이런 곡이 나쁘지는 않아요.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제가 다뤘던 참가자들의 음악에 비해서 좀 많이 이질적인 건 사실. 사실 저스타티의 음악 스타일이 힙합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너무 깊이 있는 힙합보다는 팝지향적인 음악들이 많잖아요. 프로듀싱한 게 약간 이거 그 장르를 꼭 뭐라고 딱 정의하는 게 애매하지만 약간 비엣 펑크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 생각보다 프로듀서들 심사위원들이 되게 좋아하네요. 지금 랩을 처음 듣는데 제가 뭐 베트남어는 모르지만 그 외국인 입장에서라도 딜리버리는 되게 좋으신 것 같아. 참 마지막 무대를 뭐 코치들 아니면은 심사위원 겸 프로듀서들한테 이렇게 합동으로 무대를 꾸미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아. 쇼미더머니도 비슷한 무대가 있는데 파이널 무대에서 보여주지는 않죠.
딱 곡이 굉장히 이지하고 칠합니다. 그 말은 힙합을 좀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도 즐기기에 좋다 이거죠. 약간 마지막 에피소드를 장식하기에 좋은 곡인 것 같아요. 약간의 브루노 마스의 업타운 펑크 같은 그런 바이브들이 녹여 있지만 룹은 또 베트남 고유의 어떤 로컬 바이브가 있는 멜로디에 제가 생각해도 이 곡이 가장 대중적이에요. 파이널 에피소드의 참가자들이 가지고 온 곡들 중에 가장 평범한 사람들도 좋아할 수 있을 만한 곡이 이겁니다. 그건 엄청난 장점이에요. 거기에서 많은 어드밴테이지가 있었고 아마 그로 인해서 최종 우승까지 가게 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래퍼들이 하드한 곡을 갖고 오고 이래버리니까. 그리고 제가 이건 그냥 추측인데 방송사의 관계자들의 입장에서도 이런 곡으로 랩비의 우승을 하는 구도를 또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엠넷이건 여기 채널이건 시청률 그리고 시청률과 함께 이어지는 광고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이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출연하는 래퍼들이 하드하고 빡센 곡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곡 좀 대중들이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곡 그런 곡을 갖고 오는 것에 대한 버즈보다는 대중적이고 신나는 경쾌한 곡을 갖고 왔을 때 그 버즈가 확실히 체감이 다르긴 달라요. 그건 인정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아마 W2T가 이제 최종 우승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이거는 곡 선택이 잘 됐고 이런 바이브는 확실히 모든 사람들을 다 춤추게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이 퍼포먼스를 보니까 아, 이 래퍼가 왜 우승을 거머쥐게 됐는지 알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래퍼들의 어떤 실력의 편차로 우승자가 갈리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떤 바이브의 곡으로 어떤 바이브의 곡을 만들어서 최종 퍼포먼스에 갖고 나오는데 그거를 평가하는 대중들의 반응에 달린 것 같아요. 네, 실력보다는 내가 어떤 분위기의 곡을 만들어서 갖고 오느냐에 따른 상대적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승하신 거 되게 축하드리고 저로서는 이제 이 래퍼가 누군지 잘 몰랐다가 이제는 제대로 알게 됐죠. 예, 랩비의 시즌3의 최종 우승자 챔피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